안녕하세요. 위스키 치는 여자입니다. 요즘은요, 여러분들, 하이에나처럼 우리 위스키를 찾아다니는 시기입니다. 왜일까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바로 대명절 2024년 설날이죠. 지금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저 정말 궁금한 게 우리 예전에는요. 설날에 위스키를 구매한다라는 그 목적이 어르신분들이나 선생님들 또는 회사 상사분들을 위해서 선물용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살짝 내 선물? 그런 느낌이지 않나요? 아무튼 누구에게 주는 선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의 컨텐츠! 까치 선물? 아빠 선물? 내 선물? 플렉스 선물부터 가성비 선물까지 2024년 설날 선물 특집입니다. 한달 전쯤인가요? 제가 인터넷에서 기사를 찾아보는데 백화점에서도 명절 선물로 주류 코너에서 어떤 위스키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부터 심지어 호텔에서도 프리미엄 위스키들이 준비가 되었다라는 기사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그 기사를 봤을 때는 와, 누가 저기서 저걸 사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분명 어쨌든 백화점이든 호텔이든 이런 곳에서도 누군가가 구매를 하기 때문에 판매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시작을 해서 호기심이 아주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백화점에 방문을 해봤습니다. 제가 다녀온 백화점은요, 서울 명동에 위치해 있는 롯데백화점 본점, 그리고 신세계백화점 본점 이렇게 두 곳을 다녀왔고요. 가격적인 부분의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일반 마트보다 저렴한 위스키는 1도 찾아볼 수는 없었고요. 재미있는 점은 보통 신세계백화점이 롯데백화점보다 몇만 원은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백화점 사이에서도 이렇게 가격 차이가 큰 거를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 백화점 위스키 선물, 중요한 거는 장점이겠죠? 우선은 나를 위한 선물이 될 때에는 해당되지는 않을 장점일 것 같고요. 남을 위한 선물일 때는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간단하게 포장입니다. 일반 마트에서 구매하는 위스키들 같은 경우에는 선물용으로 구입할 경우에 직접 포장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백화점 주류 코너에서는요, 그 코너 자체에서 바로 무료로 포장을 해줍니다. 무엇보다도 포장재가 예쁜 거는 아닌데 땡땡 백화점, 땡땡땡 백화점이라는 로고가 쓰여져 있는 포장지여서 선물을 드릴 때 뭔가 돈좀쓴 기분이 나겠죠. 두 번째는 패키징 선택입니다. 주류 코너 옆에 보면은요, 두 백화점 모두 주류와 함께 스낵, 올리브 아니면 하몽 이런 것들과 세트로 상자에 패키징으로 해서 판매되는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이거는 저도 그 상자를 봤을 때 와, 이건 나도 선물 받으면 진짜 기분 좋겠다 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구성이 이미 되어 있는 것 말고도요, 옆에 있는 주류 코너에서 제가 직접 고른 위스키랑 그리고 그 안주 코너에서 내가 직접 고른 안주들을 선택해가지고 이 패키징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점은요,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둘다 동일한 브랜드의 안주 매장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따로 패키징을 구성할 경우에 신세계백화점은 이 위스키가 들어갈 만한 큰 상자 가격이 12,000원이었고요.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똑같은 크기의 상자인데 15,000원을 받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그리고 신세계백화점에는요, 이 주류 코너 근처에 보면은 포트넘 앤 메이슨이라는 홍차 브랜드 매장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명절 세트, 명절 특집을 맞이해서 홍차 하이볼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이 홍차 브랜드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곳에도 직접 가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홍차들이 있고요. 심지어 제가 위스키 하이볼 이런 거에 같이 만들어 먹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어울릴 만한 홍차들을, 종류를 또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곳 역시 상자나 바구니에 선물을 패키징할 수 있는 제품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역시 직접 고른 선물들로 구성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바구니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좀 천차만별인 것 같기는 한데 바구니 사이즈가 좀큰 만큼 가격대가 한 10만 원 정도 되는 바구니들도 있더라고요. 비싸긴 많이 비싸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미친녀라면 당연히 롯데백화점이 아닌 신세계백화점에서 일반 마트랑 가격
가격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었던 로얄 살루트 블렌디드 몰트 21년을 구매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안주 매장에서 이 위스키와 어울리는 하몽, 올리브 그리고 곡물 스낵 같은 것들이 또 종류별로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과 같이 패키징해서 선물을 준비할 것 같습니다. 최근 이렇게 백화점뿐만 아니라 호텔에서도 명절 프리미엄 위스키 선물 세트 이런 식으로 또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예로 바로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이 있는데요. 특히 이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칵테일이나 위스키 쪽에도 굉장히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라운지에 함께 운영되고 있었던 바를 독립해서 바 닉스라는 공간으로 따로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위스키 프리미엄 세트 같은 거에도 좀 힘을 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가격대가 높은 거는 백화점과 동일하지만 쉽게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위스키들을 또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예를 들면 야마자키 18년, 하쿠슈 18년, 100주년 기념 바틀이라든지 발모어 25년, 글렌피딕 30년 등의 고숙성 라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도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준비한 예쁜 상자에 여러 가지 안주거리와 함께 이곳에서 구매한 위스키를 함께 패키징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안주 코너에는 프리미엄 꿀이라든지 소금, 너츠 등으로 위스키나 또는 와인, 샴페인 등과 잘 어울리는 안주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정말 선물용으로 뭔가를 준비를 할 때 이 플렉스용으로 나 진짜 너한테 이런 선물 했다 이런 용으로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럼 지금부터 나를 위한 갓성비 선물도 알아봐야겠죠. 우선은 제가 명절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명절 때만 되면은 트레이더스나 아니면은 코스트코에 있는 위스키 가격들을 정말 깔끔하고 예쁘게 정리해주시는 대단한 유튜버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위스키가 요즘에 워낙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중에서도 위치너스 픽 베스트 4를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최근에 가장 큰 희소식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가격이 좀 인하되고 있는 위스키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일 텐데요. 버번 위스키뿐만 아니라 싱글몰트 위스키 라인업들 중에서도 좀 가격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첫 번째로 가격을 고려했을 때 라가블린 16년 이마트 트레이더스 149,800원 제품을 선택해봤습니다. 피트 고숙성 라인뿐만 아니라 라가블린 16년 자체의 캐릭터를 사랑해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숙성 연수 16년이라는 고숙성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가격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 아, 코로나와 함께 한 요 2, 3년 전부터 가격이 갑자기 쭉쭉쭉쭉 올라갔었죠. 거기에다가 한동안 재고 자체도 좀 부족했어가지고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위스키였는데 최근에 디아지오에서 이 싱글몰트 라인업 중에 라가블린 16년만 가격을 인하하겠다라는 공지를 띄운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바로 설날부터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어서 굉장히 기분 좋았었던 그런 제품입니다. 두 번째, 역시 가격을 고려한 점인데요. 와일드터키 8년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49,980원에 구매 가능하십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괜찮은 버번 위스키 마시려면 5만원 언더에서 충분히 다양하게 선택할 수가 있었는데 역시 코로나 기간 이후에 몇몇 최강 가성비의 버번 위스키들을 제외하고는 5만원 언더에 괜찮은 버번 위스키를 찾아보기가 좀 힘들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우리 버번 3대장 친구 중에 한 녀석 이 와일드 터키가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준비가 되었더라고요. 특히 평소에 저는 버번 위스키들 중에서 가장 클래식한 버번의 캐릭터를 가장 제대로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 이 와일드 터키를 추천을 많이 드리거든요. 세 번째, 글렌버기 15년입니다. 코스트코에서 103,900원에 이마트 트레이더스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고요. 이번에는 되게 예쁜 스페셜한 디켄터와 잔이 함께 세트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 글렌버기 15년이 유튜브 등 여러 매체에서 홍보인 건지 아니면 정말 진심으로 글렌버기 15를 좋아해서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상승세를 타고 있는 기분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 물론 글렌버기 15년 평소에도 굉장히 밸런스 맛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을 해왔지만 이런 맛 밸런스보다도요. 보통 이렇게 세트 명절에 패키징으로 나오는 제품들을 보면 하이볼 잔이나 캐런 잔 뭐 이런 것들로 대체로 다 비슷한 상품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페르노리카 발렌타인 측에서 굉장히 미니 디켄터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글렌버기 15년 디켄터 세트를 가장 먼저 구입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조니워커 18년입니다. 트레이더스에서 134,800원에 구매 가능하시고요. 이번에는 가죽 가방과 그리고 독일제 노징글라스가 함께 준비되었더라고요. 근데 가죽 가방이 사실 예쁘기는 한데 집에 두면 그냥 좀 예쁜 쓰레기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우리 최근에는 위스키 몇 병 들고서 BYOB 이렇게 모임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생겼고요. 또는 콜키지 프리, 콜키지가 가능한 식당에 위스키 한 병 정도 들고 가서 친구분들과 함께 모임 즐기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아무래도 그런 분들에게는 이 위스키를 들고 갈 때 또 다른 센스 있는 액세서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잔도 보통 조니워커에서 많이 준비되는 하이볼 잔이나 단순한 글렌캐런 잔이 아니어서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오늘은요, 2024년 이 명절을 일주일 앞두고 선물용부터 나를 위한 가성비 선물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제가 백화점을 방문했을 때 솔직히 방문하면서도 아, 진짜 백화점에서 위스키 사는 사람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위스키를 구매를 해서 포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조금 놀랐습니다. 아무튼 저도 개인적으로 백화점을 방문해서 보니까 진짜 선물용으로 준비를 하는 거라면 이 백화점에서 어느 정도 좀 합리적인 가격대의 위스키를 잘 골라서 패키징만 잘 한다면 누구보다 좀 센스 있는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나를 위한 선물도 한번 이마트 트레이더스나 코스트코에서 천천히 여유 있게 골라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즐거운 명절, 설날 가족분들과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 여기까지입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언제지? 어젠가? 네.